마리시 뭘 마리시 해. 마리시 할게 없고 있어. 에일리언 웨어가 왔습니다. 아우 씨. 겁나 더러운 팩에 왔습니다. 인텔 뭔가 패키징이 바깥에가 되게 꾸리꾸리하네요. 꾸리꾸리. 인형웨어 두 번째 인형웨어 맞죠? 맞습니다. 두 번째 인형웨어 이따 스펙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. 스펙을 저는 굳이 스펙을 자 열면 박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안에 오 왔네. 뭐예요? 그냥 파워 케이블 하나가 왔네. 워렌티랑 아, 이게 어떻게 쳐 쓰는지 나온 것 같고 키보드랑 원래 마우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키보드랑 마우스가 안 들어가 있는 팩이라 아 예 그래서 저는 안 왔습니다. 아 예, 키보드 마우스 없습니다. 칸이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야? 네 없습니다. 하얀색 체시로 시켰고 따라란 일리오의 R11 오로라 11인가요? 네 R11 시리즈입니다. 진짜 파워 케이블 딱 하나 깔끔하게 시스템만 딱 왔네. 진짜 이쁘다. 이뻐? 응 저기다 올려 켜보겠습니다. 아 진짜 불 들어가네. 어? 아 뭐야? 아 망가졌어. 뭐야? 아니구나. 야 나 깜짝 놀랐어. 진짜 오래간만에 세차로. 여름부터 손세차 하다가 겨울에 그냥 손세차 못했거든요. 추워가지고 4시 43분입니다. 오빠가 퇴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뭘 좀 먹겠습니다. 마트에서 파는 냉동 베리 얼린 건데 아니지 얼려있는 거지 냉동 베리랑 코스코에서 산 밀카다미아 우유인데
나쁘지 않아요. 마카다미아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컵 넣고 초점이 안 맞는데? 아, 위에 꿀 조금 뿌렸어요. 완성. 굉장히 시군요. 건강한 맛이에요. 어우, 셔. 오늘 사온 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이거 그립톡이에요. 한인마트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뭐 에어팟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이게 제일 귀여워서 샀어. 때 안 탈 것 같아. 엄청 귀엽지 않아요? 비가 너무 많이 와. 그리고 요거는 캔들. 냄새 되게 좋아요. 라벤더 향이랑 이걸 뭐라 그러지? 약간 나무 향도 나면서 고등어구이 같은 거 구워 먹고 나서 냄새 심하거든요. 김치찌개 같은 거랑 된장찌개. 그리고 향초 한 30분 켜놓으면 냄새 그래도 사라져요. 이거 두 개 사가지고 왔어요. 커피 마시면서. 쉬는 날 야무지게 잘 놀고 왔습니다. 아, 요거는 14불 99예요.
어, 당근을 안 넣었어. 당근을 넣어야지. 이게 뭐야? 레이저 레이저 봐라. 이거 부산 있네. 아, 이게 진짜 작은 칩이잖아. 이거. Let's go test out missiles and shit.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. 백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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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 네. 호호. 아마씨 뭐 하세요? 뭐 하십니까? 진짜 어이없네.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라 그랬는데. 아마씨 이쪽을 보세요. 와우. 포인트에 그 이게 뭐에 가려져서 안 되네요. 간다. 쉬는 날이라 나가서 장 보고 쇼핑하고 왔어요. 양배추랑 컵케이크랑 식빵 다 먹었고, 그리고 염색약 샀어요. 한 달 전인가 염색했는데 검은 머리 올라와가지고 두 개로 하면 오빠 머리 해주고 나랑 제 머리가 쇄골 넘거든요. 오빠랑 저랑 하면 딱 두 개로 맞아요. 조금 남긴 해요, 머리를 좀 잘라가지고. 그리고 우유 한 팩 사왔고, 저번에 코스코에서 산 마카다미아 밀크 있는데 그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밍밍해. 스무디에 타서 먹긴 좋은데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우유가 더 맛있어서 우유 샀고, 이건 얼반 아웃피터스 가서 샀는데 이거 모자 쓰고 오빠한테 사진 보냈더니 나한테 마법사로 전직했냐고. 마법사. 네, 이렇게 나갔다 갔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, 하울 끝.
나 처음서 보는데? 신기하다. 계란이랑 햄 올려주면 완성. 햄은 코스코 거예요. 다 된 것 같아서 라떼 한번 부어볼게요. 우유. 이렇게 먹고 알바를 다녀오겠습니다.